아, 11시 약속인데 지금 거의 한 10시 15분이 넘어서 나왔습니다. 잠깐 눈을 감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30분이 지나갔네요. 근데 지금 겉에 니트를 입고 싶었는데 세탁소에서 마침 또 안 찾아왔지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이런 사람도 처음이죠, 여기 왔어요. 저런 갈아입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. 시간이 좀 걸려요. 아, 예, 예. 같이 못 다니고. 네,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상님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와, 여기는 배차가 긴데 이번 열차 타기를 다 틀렸네요. 오빠 지하철 타는 곳은 거의 인천공항 철도쿨입니다. 지하 6층 가야 있어요, 6층. 어마어마. 네, 저는 여기 가산 디지털 런지역에 소셜미디어 관련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시는 한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점심 미팅은 무사히 마쳤습니다. 점심 미팅 거는 그러니까 생활에 관련된 그런 컨벤션 행사에 약간 홍보대사가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고요. 그래서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일단은 네,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러한 뭐 코엑스 컨벤션 전시나 결국 저도 전시라는 공간,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 나누는 공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다른 형태로서 이번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광명시 사회적 경제센터인데요. 지난 크리스마스 행사 때 이렇게 함께 친구와 함께 꾸몄던 걸로 오늘은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철거를 하러 왔습니다. 짠! 저기 있는 거는 아마 영상에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. 크리스마스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거 처음 해체해봐요. 이거를 어떻게 될까? 불 켜져라! 짜잔! 오징어 같죠? 앞치마 났네요. 내년엔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내년엔 좀 올 크리스마스. 아, 그래도 기니까 되게 우아하겠네. 나 이제 광명에서 출발해서 다시 가산으로 가는 길입니다. 사장님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? 라디오 볼륨 좀 줄여주세요. 죄송해요. 따라가겠습니다. 어디 갈까요? 닭갈비 가시는요? 제가 닭갈비만 빼고 다 좋아요. 아, 그래요? 아니, 오늘 점심을 닭갈비로. 아, 네. 그러면 아니 이거 요거 하나랑 아, 두 개씩 빨간 사천탕수육이 나왔네요. 먹읍시다.
맛있겠어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여기 가위 있습니다. 잘라서. 네, 잘라주세요. 이제 도로 주행 중에 네. 뭐 위반해서 끼어들게 하고 약간 그런 거는 제재 네. 사항이 별로 이제 크게 없잖아요. 제재. 요새 신고하라고 써 있더라고요. 네. 운전하다 보면은. 네, 신고하라고 써 있죠. 얌체 차량 신고하라고. 네. 인턴 오늘부터. 어, 무슨 인턴 왔어요? 축하드립니다. 네, 가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방금 아주대학교, 한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약간 뭐 아이디어 멘토링 같은 것들을 진행했는데요.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제가 질문을 던져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아주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. 아, 그렇죠. 사업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뭐 일주일, 뭐 몇 주일 만에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기 다른 학교 학생들끼리 팀을 짜서 이렇게 진행해 보면은 분명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거는 이거를 너무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좀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면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. 네, 지금 시간은 9시 38분 6호선 열차를 타고 지금 독바위역에 왔습니다.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독바위? 여기 낯설면서도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. 6호선의 종착역입니다. 프리랜서, 프리에이전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도 일정하지 않고 게다가 수입도 일정하지 않습니다. 모든 것이 일정하지 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. 처음엔 당연히 불안했고 지금도 불안하지만 그 불 안에서 좀 지금 그래도 불확실성 걱정에서 약간 uncertainty 불확실성에 가까운 느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인간은 영원히 불안한 존재죠. 그런 불확실하다는 것은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말 진짜 불확실해서 불을 확실한 건지 감정인지 정말 그 상황인지 분간하기 좀 어려웠지만 점점점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눈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당장 책을 읽고 머릿속에서만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실행해보고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조사해보고 일단 질문해보고 조금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가야 될 수도 있지만 일단 A에서 B 지점까지 가봐야 그 과정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들이 바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하고 있는데요. 타보면 좀 나아지겠죠? 네. 주제는 하여튼 실행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저는 지금 독바위에 왔습니다.